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USA, 팬더 USA의 재즈 마스터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2번 출전 선수 바로 USA 말고 네네. 커스텀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은 두 배까지는 아니에요. 두 배 살짝 덜 되는 버즈비상에서는 현재 이제 가격이 우리 USA 모델이 이것도 사실 USA 지금 꽤 비싸긴 하거든요. 415만원이고요. 그리고 이 커스텀샵 모델은 771만원입니다. 현재는 버즈비 사이트 상에 상세 스펙이 안 나와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6,619달러. 어우 비싸요. 여기 밑에 보면 바로 스펙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스펙 다른 것만 체크를 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더바디 똑같고요. 메이플이 네. 립트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공일 반지름이 7.25 아니고 이번엔 9.5예요. 살짝 덜 빈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빈티지 톨프렛에서 미디엄 빈티지 프렛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은 퓨어 빈티지 66 싱글 재즈 코일 픽업에서 지금 핸드와운드 빈티지 재즈마스터 픽업 세트로 바뀌어 있고요. 이게 지금 여기 브릿지가 RSD 제규어 재즈마스터 브릿지라고 해서 줄 두 네. 개씩 묶어주는 브릿지라 이게 이제 뭐 화면에 보이지는 않을 텐데 세 개씩 묶어주고 있죠. 네. 얼추 봐도 보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금 브릿지는 아닙니다. 네. 원래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썼던 USA는 이제 하나하나 따로 그래요. 떨어져 있는 브릿지죠. 그래서 그 브릿지는 퓨어 빈티지 재즈마스터 스레디드 스틸 배럴 세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저렇게 세 개씩 툭툭툭 묶어놨는데도 인토네이션이 상당히 훌륭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역시나 돈값을 한다라는 게 저런 데서 이제 또 티가 나네요. 네, 그리고 스펙은 요 정도 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다코타 레드 색상을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니맨 렐릭이 들어간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약간 하늘색이 살짝 이제 나는 느낌에서 여기 이렇게 짜글짜글 도장 다 갈라진 그런 아주 멋진 디자인의 저니맨 렐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딱 잡아봤을 때 우리 커스텀샵에서만 느껴지는 그 향기가 있죠? 자, 일단 한번 잡아보세요. 그 형은 지금 잡아보지 못했으니까 자, 코드 한번 쳐보세요. 코드 한번 오케이. 차이가 많이 나네. 느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진짜. 얘가 좀 더 피지컬 자체가 좀 더 이렇게 벌크업이 조금 더 돼 있는 느낌이고 뭔가 약간 그 미들 대역이나 이런 것들이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많은데 얘는 조금 힘이 빠져있는 좀 더 편안하게 그쵸? 잡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빠따도 좀 더 강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무게도 더 무겁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 일단 USA 모델에서 보여지는 거는 형이 인우 형이 말한 그 느낌이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요 소리가 인우 형 마이크 타고 잘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요런 소리들이 힘이 빠졌다는 표현이 뭐냐면 저는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무가 울림을 많이 받아가면 요런 소리가 나고 아직 나무가 조금 덜 익었거나 아니면 나무 강성 자체가 너무 단단했을 때 이 때렸을 때 꽁꽁 하면서 좀 힘있게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얘는 지금 텅텅 그러면 같잖아요. 근데 물론 이 브릿지 차이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줄이 이제 흔들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얘는 아예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다를지 좀 기대가 그렇습니다. 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딱 잡아만 봐도 피지컬이 20대의 짱짱함, 30, 40대의 뭔가 약간 그 살짝 힘은 빠져 있지만 조금 더 내공이 느껴지는 좀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앰프 안 꽂고 쳤을 때 그런 차이가 나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구성으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 여러분 뭐 지금 쳐보기도 전에 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잡아봤을 때 아 왜 비싼지는 느껴집니다. 그냥 앰프만 안 꼽아봐도 나 비싼 기타입니다 이 느낌이 그냥 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재즈 마스터 USA 빈티지 2 재즈 마스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복습이요.
좋습니다. 뭐 사실 재즈 마스터를 즐기기에는 뭐 USA에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얘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1단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과 똑같이 들으면 2단으로 바꿔야 되죠. 아오! 아, 또 끼워 놓으니까 또 중저역이 상당히 부스트가 되면서 그죠. 상당히 뭐랄까 좀 가진 게 많은 사운드. 오히려 되게 그냥 앰프 안 꼽고 기본 피지컬로 쳤을 때는 저쪽이 좀 더 짱짱한 느낌이었는데 딱 꽂아 놓고 치니까 갑자기 중저역대가 빡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저도 그 임선호님 편 봤을 네. 때 좀 많이 공감했던 게 저도 앰프 안 꼽고 많이 쳐보거든요. 근데 요런 느낌이 났을 때 이렇게 배음이 많이 날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쳤는데 되게 단단하게 나면 생각보다 쳤을 때 그 배음이 좀 많이 없는 경우가 좀 있고 정말 풍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클린턴 가볼게요. 좋다 클린턴. 진짜 좋네요. 좀 더 기름기가 좀 더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저는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어봤잖아요. 그 지금 사실 뭐 미리 약간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깝고 근데 얘가 기름이 확실히 형말처럼 많다. 재즈 마스터에 기름이 많다? 이거 재밌는 말이죠. 네. 그래서 얘는 왠지 좀 재즈가 될 것 같아. 오, 더 잘 어울리긴 하죠. 중저역대가 잘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저런 거 할 때 사운드가 더 좋게 느껴지네요. 톤이 좀 더 따뜻해요 전체적으로. 네. 얘는 톤 안 깎았는데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어, 묵직합니다. 아, 기름이 많습니다. 아, 좋아요. 가볼게요. 아, 좋습니다. 오, 너무 잘 감기는데? 너무 놀랐는데 지금? 잘 뭔가 그 레이어가 잘 묻어나는 느낌이 네, 듭니다. 오, 훌륭한데요? 이제 또 백킹 1단으로 백킹 1단으로 가야죠? 네, 1단입니다. 야, 이거는 오, 아, 묵직하네요. 이 재즈 마스터 좀 욕심 납니다. 네. 아, 시원시원하다. 오, 이거는 너무 재밌습니다. 이번엔 또 가볼게요.
마지막은 삑사리.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솔로 갈게요. 가겠습니다. 아우 강렬하네요. 아우 이거 갖고 싶다. 이, 요즘 참 커스텀샵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기타는 아 너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사운드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네 정리해보죠.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반적으로는 뭐랄까 그 녹진한 느낌이 드네요. 네. 톤이 조금 더 기름기들이 그 이 소스들을 좀 더 찰떡같이 묻혀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바로 그냥 네. 중반 부분부터 전 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악기만 들어볼게요. 요고요. 지금 컷샵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진하네. 느낀 게 뭐냐면 그 분명히 쳤을 때 재료가 더 많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운드가 더 공격적이고 이제 귀에 꽂히는 거는 USA잖아요. 네. 그 그리고 요거 지금 여기서 아마 좀 많이 확 티가 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톤에서 자, 요 두 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린과 살짝 크런치. 이게 USA 이거잖아요. 네 이번에 컷샵. 오 오케이. 이게 결이 아예 다르고 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 제가 어쨌든 재즈 마스터를 가지고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티지랑 가장 비슷한 거는 솥이 이쪽이 더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미드라이가 좀 한 수품만 더 딱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드라이 쪽에서 미드라이라고 했을 때 완전 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미들에 가까운 하이는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요쪽에 1000에서 2000 톡 올라온 그 탱탱 고 소리가 제가 그 빈티지 재즈 마스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늘 놀랬던 게 뭐냐면 클린톤을 녹음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레벨을 아무리 줄여도 소리가 이쁘기도 이쁜데 그 존재감이 너무 확실해서 제가 클린톤이라든가 살짝 크런치를 항상 그걸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효과적이고 너무 아름답게 들려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얘도 좀 그런 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제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좀 약하고 근데 얘는 그것보다 미들이 막 안에서 막 그걸 하면서 이제 막 끓기는 듯한 아까 제가 듣자마자 네네네. 이 재즈 마스터의 그 매력이라고 표현했던 그거를 조금 훨씬 많이 땡긴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6위 재즈 마스터 커스텀샵이잖아요. 근데 얘는 66이잖아요. 연도에서 오는 그 특징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컷샵 녹음했던 거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들어봤던 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런 톤은 이제 이렇게 나고 지금 이 드라이브 백킹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드라이브 백킹 USA 들어볼게요. 네. 이게 좀 더 강렬하죠. 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톱니바퀴 그리고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그 클린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 힘이 더 세다 보니까 힘은 더 좋은데 드라이브는 좀 덜 걸린 듯한 그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 커샷 같은 경우는 기름 풍성해요. 드라이브가. 기름지다 보니까 개인 부스터의 효과가 있죠. 훨씬 더 지금 배음이 많죠. 그 힘의 힘이랑 별개로 그렇습니다. 자,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네. 전 재즈 마스터 USA 이게 더 뾰족하죠. 어. 게인은 덜 먹고. 그죠? 이 재밌죠, 이게. 재밌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금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은 이게 둘 다 약간 어떻게 보면 스트라토캐스트에 비해서는 은총 씨가 얘기했던 그 미드를 찌글찌글거리는 느낌 때문에 좀 더 매콤하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쟤는 매운맛이 좀 더 강조된 느낌. USA. 열라면이야. 그리고 저 지금 우리 컷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은 국물 맛이 강조돼서 매운 맛이 조금 덜 느껴지지만 역시나 맵긴 매워. 신라면 블랙이야.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사골 맛이 좀 더 있어요. 자, 이쪽이. 저번 시간에 술 얘기했으니까 네. 이 술로 하면 뭐가 될까요? 술로 하면요. 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보드카를 우리가 텔레라고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를 청주라고 청주. 비유를 하셨고 이거 위스키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위스키 계열 중에 얘는 싱글몰트 위스키 얘는 좀 더 쨍한 느낌이 강하고 이건 블렌디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약간 뭐 발렌타인이나 이렇게 검증된 블렌디드 위스키 싱글몰트 위스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네, 확실히 좀 재료가 훨씬 더 풍성하게 좀 더 풍성하고 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풍성하게 넣어놓은 느낌. 이건 좀 어떤 단일 그런 이제 양조장에서 만들어낸 거기만의 독특한 풍미와 그 어떤 좀 쨍한 그런 느낌의 제대로 된 그 싱글몰트 위스키라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실제로 플레이감도 네. 얘가 훨씬 더 좀 치기 편합니다. 그 USA 커스텀샵 좀 치기 편하고 얘는 조금 더 러프하게 치는 빵빵 이렇게 치는 맞아요, 좀 맞아요.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기타 세팅에 따른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소리도 그렇게 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밴드 사운드만 기타 사운드만 이제 기타 솔로를 빼고 한번 쭉 들어보고 가볼게요. 좋습니다. 정리가 잘 되죠. 네, 좋습니다. 이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일단 오늘 한 재즈 마스터는 부분별로 비교하면서 이제 컷샵까지 다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 전체 사운드 한번 다 들려드리고요. 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아, 좋습니다. 진짜 좋네. 네. 그러니까 이건 취향 차이인 것 같은 네. 게 우리 그 USA도 사실 지금 사운드 점수가 거의 컷샵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운드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을 생각해 보셔서 나는 열라면에 글램피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신라면 블랙에다가 발렌타인을 먹을 것인가 뭐 이렇게 너무 좋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취향을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지금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또 하필 또 USA 빈티지는 색깔도
쨍해 다. 맞아, 쨍해. 빨갛고 파랗고. 근데 얘는 지금 사실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좀 되게 편안하죠. 편안하죠. 네. 이 색깔 따라서 기타도 좀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뭐 단순히 그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와 구분되는 재즈마스터의 매력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보는 거를 떠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재즈마스터의 두 가지 성향, 그쵸? 더 매운 성향, 좀 부드럽고 기름이 많은 맞아요, 성향. 맞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오늘 비교해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이 이거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재즈마스터 클린톤을 치면 스트라토캐스터랑 비슷하게 들리니까 도대체 뭔 차이가 있어? 아... 라고 했을 때 오늘의 이 시연이 여러분들이 스트랫과 재즈마스터를 구분하는 되게 좋은 어떤 그런 그 차이를 알아보는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네네. 활용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하여튼 이 영상이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재즈마스터의 매력은 또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활용도가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뭐 다음에 재즈마스터 또 다른 장르로 또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즈마스터 여기까지입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